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텃밭 작물 중 내 손으로 직접 가꿔서 먹고 싶은 작물 중 하나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봄재배와 가을재배 모두 가능한데요. 봄재배는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심어서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재배하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 당근 파종한 농부님들은 지금쯤이면 당근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풍성하고 밀집되어 있는 어린 당근은 보기에는 너무 좋겠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수확하실 때 먹을 만한 당근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당근이 서로 밀집되어 있다면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 없어서 쬐끄만 당근이 나올 게 뻔한데요. 그래서 당근은 소금 작업이 필수입니다. 수확 때 굵은 당근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근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당근 솎아주기는 1차, 2차로 나눠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싹이 올라왔을 때 소금 작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 의지하고 자라기 때문에 1차 소금은 꽃잎이 두 장에서 세 장 나왔을 때 솎아주기를 합니다. 간격은 잎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가볍게 솎아주기를 하시는 것이 팁입니다. 당근은 2차 소금이 중요한데요. 2차 소금 작업은 당근잎이 6개에서 7매로 성장하는 시기에 해주시고 폭 간격은 12cm 이상 유지하도록 솎아주기를 해야 하고 굵고 튼실한 당근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차 소금은 이미 끝냈는데요. 지금 잎이 몇 장인가 한번 볼게요. 잎을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여섯, 7매 됐을 때 2차 소금을 해주시는데요. 2차 소금 시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솎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 소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소금 작업은 아까 당근잎이 6에서 7매 정도 됐을 때 폭이 12cm 이상 유지하도록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솎아줄 때 늘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뽑을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키우고 누구를 뽑아낼 것인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어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전에 당근이 불량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당근은 길다랗게 아주 잘 나왔네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고 이쁘게 자란 당근이지만 이렇게 솎아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키우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고민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2차 소금은 견실한 것은 살리시고 12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솎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뽑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신중히 선택하셔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크고 견실한 거는 냅두시고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모여있네요. 당근들이 작년과 달리 이렇게 일축하게 잘 정상적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꼬부라지고 불량 당근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 당근들은
이다랗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랗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소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크고 견실한 거는 냅두시고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금 작업을 마쳤는데요. 당근밭이 약간 휑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라면서 다시 풍성해집니다. 혹시 당근을 솎아주고 솎은 당근을 버리시나요? 소금 작업을 한 이 어린 당근이니까 줄기에도 당근 뿌리 못지않게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많다고 하는데요. 당근 잎에 함유된 카로틴 성분으로 백내장 및 아메방에 도움을 주고 풍부한 베타카로틴으로 야맹증 예방, 비타민 A, C, E 성분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서 혈액순환, 신경통,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린 당근이니까 줄기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솎아버린 당근은 샐러드나 나물무침, 녹즙, 부침개로도 드시면 되는데요. 어린 당근잎과 줄기에도 몸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니 버리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 작업을 다 마쳤는데요. 이제 6월 말까지 키우시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배해서 먹는 당근, 시중에 파는 당근보다 훨씬 맛이, 맛과 향이 더 진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소금 작업하셔서 이렇게 튼실한 당근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